한국기독교청년합회가 지난 1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8대 대표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는 단독 출마한 정서영 목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이로써 한기총은 2년여간 이어진 대표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끝내게 됐습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기총의 제자리를 찾고 권위 있는 기관이 될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권위 있는 한기총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런 위치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